사랑이 떠났다. 고단한 현실을 위로해줬던 사랑. 인턴 기자인 나에게 사랑은 어울리지 않는 사치였는지도 모른다. 모든 처음은 아름답다. 첫사랑, 첫 키스, 첫 직장. 오, 쉣. 여자가 보기에도 냄새가 나지. 네? 딱 봐도 여자 차잖아. 아, 그건 그런 거 같은데요. 왜 A-JAX 승엽이가 여자 차 앞에서 사진을 찍었을까? 예뻐서? 아유, 이렇게 감 떨어져서 정말. 이거 분명 여자친구 차인 거야. 지가 사줬겠지? 여자친구 찾아서 찍어와. 그럼 수습 딱지 떼줄게. 수습이 아닌 정식 기자라. 진짜요? 약속하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자도 여자친구도 아니면요? 수습을 하고 싶어도 수습이 안 되는 우리 정수습 씨.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이슈라는 걸 몰라요. 아이고. 어쨌든 차주인이 누구건 사진만 찍어오면 수습 딱지 떼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니까. 그래,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거야. 이놈 저놈 만나봐야 다 그놈이 그놈이고, 이 직장 저 직장 옮겨봐야 수수께끼만 늘어나는 거지 뭐. 오빠 밥 먹었어? 배 많이 고프지? 오늘은 내가 쏠게. 아, 오빵, 인사고빵, 오딘 세나가 너무 예민했지. 아니, 편집장님한테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아, 이건 아니지. 오빠, 우리 얘기 좀 할까? 아, 하루만 참을 거야. 미친년. 이 인간은 나랑 헤어진 게 그렇게 좋은가? 밤새 얼굴이 활짝 피었네. 아우, 거지 같아. 밥은 먹으면서 일하는 거야? 아, 무슨 회사가 밥도 안 주고 일을 시키냐. A-JAX 승엽 사진 봤어? 그걸 오빠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긴. 지금 완전 난리가 났는데. 어, 이거 우리 차인데. 양말, 우리 양말 아니야 이거? 와, 그래서 비싼 돈 주고 스타 마케팅을 하는구나. 어, 그럼 나 이제 양말 모델 안 해도 되는 거지? 당연하지. 아무튼 이번에 기자 여친 덕 좀 봤어? 오빠가 잘 되면 나도 좋지 뭐. 아, 맞다. 나 그 차주인 사진 찍어 가야 되는데. 왜? 그럴 일이 있어. 뭐? 핸드폰 좀 줘봐. 내 핸드폰으로 뭐 해? 이 차주인 너야. 야, 이 바보 멍청아! 스튜디오 차리겠다고 악착같이 번 돈을 이렇게 쓰면 어떡해! 아, 누가 차 필요하대? 왜 내 허락도 없이 내 차를 사고 난리야! 아, 왜 그래? 아, 왜 맨날 미안하게 만드냐고!
나 네가 차도 없이 스타들 따라다니고 그러는 거 싫어. 그렇게 비싼 차는 아니지만 그렇게 꼴리진 않을 거야. 오빠는 여전히 나의 우상이다. 언제나 내 옆에 있어주고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는 나의 히어로.